28,000원씩이나 해. 비싸다. 용암정 닭장수라고.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라 신기해. 제가 한번 치킨을 와서 오랜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뭘까? 감자튀김? 몸이 좀 안 좋아져. 배고프니까 일단은 먹어야 되죠. 감자튀김 맞나 봐요. 예이. 일단 먼저 먹어야지. 몸이 안 좋으니까 배고파요. 뭐라도 먹어야지. 케첩이 있으면 좋을 텐데. 케첩은 집에 있으니까 뿌려먹을까? 맛있어. 감자 최고. 치즈볼인가? 그냥 감자가? 야, 신기하게 생겼다. 안에 뭘까요, 이게? 감자인가 본데? 되게 예쁘게 생겼어. 그래서 감자를 안 시켜도, 안 시켜도, 막 이렇게 더듬어. 감자를 다 치우는 그런 거 있죠? 서비스를 주면서 3개씩. 대박. 완전 맛있겠죠? 맛있겠다. 감자 킬러. 4개씩 준 거구나. 맛있겠다. 되게 독특하네. 아이고. 손에 묻으니까 양념부터 먹고 싶었네. 카메라 끄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한번 해봐야겠다. 소스도 같이 쓰고. 이렇게 마요 소스도 있어요. 청양 마요 디핑 소스. 나이 좀 찍어 먹으면 될 것 같아. 금방 찐딱 하겠네. 그리고 소스도 필요한 오늘도 먹고 싶어. 콜라 중에서. 아, 케첩도 같이 들어있네. 진짜. 3개나 들어있어. 대박. 따라라. 콜라도 좀 얻어와야겠습니다. 콜라도 좋았다. 이제 진짜 먹어야지. 양념부터 보고. 양념 아니 여기 기름이 좀 그러니까 양이 별로 많이 없어. 근데 기름지지 않아서 좋아. 근데 양이 또 이렇게 보면 반반이라도 많아. 적지도 않아. 땡토스를도 깎거든요. 먹어보고 싶어. 궁금해. 맛은 맛있어요. 먹을만해. 기름지지 않아서 좋아요. 근데 약간 익숙하지 않은 맛? 약간 가마치 치킨, 가마치 통닭? 통닭 느낌이 비슷한 느낌? 치킨이라기보다는 통닭 느낌. 튀김이 이렇게 굵지 않아. 막 많이 이렇게 막 두껍게 튀긴 게 아닌 것 같아. 맛있어요. 나름 되게 깔끔하고 좋은 맛인데요. 어르신 애기도 다 좋아할 법한 맛. 약간 자극적이지 않은 건 장점일 수도 안점일 수도 있는데 뿌링클 같은 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덜 자극적이라 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기름진 거 싫고 깔끔한 거 좋아한다. 그럼 여기서 드세요. 맛있네. 마요 소스, 청양 마요 소스 궁금합니다. 먹어볼게요. 먹어봤는데 그냥 깔끔한 맛에 깔끔한 마요 소스. 별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마요네즈, 청양고추 맛, 그냥 소스 맛. 근데 깔끔해서 맛은 있는데 슬슬 배가 부르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하나만 더 먹고 나중에 내일 더 먹을게요. 양이 많진 않았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닭장수 후라이드 양념. 근데 케첩이 3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다 줬잖아. 그리고 치킨 그 소스도 있어. 소금도 줬어. 진작 찍어 먹어. 진짜 맛이 심심하고 깔끔하더라. 근데 남는 게 있으니까 얘는 좀 찍어 먹어야겠다. 감자튀김에 케첩 좀 먹고 불 불러서 먹은 다음에 배부르니까 콜라 한 잔 마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맛있네요.